첫 소식입니다. 평화관광은 민선 7기 김포시가 미래의 먹거리로 삼은 사업입니다. 평화가 밥이라는 신조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는데요. 목표에는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네, 우리 지역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김포시의 평화관광사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지지부진했던 한강 철책 제거 사업은 올해 궤도에 올랐습니다. 철거 구간은 한강과 염화강 구간 15.3km. 이중 철책 모두가 사라지는 구간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철책이 사라진 군 순찰로가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로 바뀝니다. 서울의 여의도 공원 같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8년간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철책 관련 소송도 김포시 승소로 끝났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빠진 나머지 구간도 국방부 협의를 거쳐 철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강 둔치를 활용하는 계획은 이번 임기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규제나 안전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안쪽 철책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둔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이 한강변의 철책은 이중 철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도로변에 있는 철책은 철거가 시작이 된 거고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도 올해 문을 열었습니다. 9월 임시 개관 이후 두 달여 만에 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애기봉을 찾았습니다. 일부 편의시설은 아직 조성 중이지만 내년 6월이면 모든 공사도 끝납니다. 하지만 애기봉을 중심으로 북부권에 계획한 평화관광벨트를 완성하려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해강한 일주도로인 평화로 건설부터 한참 속도를 내야 합니다. 평화로를 제일 빠른 시기에 어떤 4단계까지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어떤 대꽃에 월꽃, 그러니까 화성과 월꽃과 대꽃이 있는 어떤 평화로를 확대가 더 필요로 하고요. 단순 배후단지가 아닌 그곳에 어떤 평화와 어떤 통일의 어떤 문화가 존재하는 그런 시설이 좀 저는 같이 접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시범 항행 끝에도 닫혀있는 한강하고 물길은 여전한 난제. 쉽게 풀리지 않는 남북정세는 안보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김포시 보관에는 걸림돌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